나이스 게임 TV 시작합니다. 좋아요. 다 먹게. 오늘 진짜 유튜브에 이제 아마 1경기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로라 대 임피의 경기 지금. 그렇죠, 그렇죠. 확인해보시고 올라갔으면 진짜 그 1경기 진짜 미치는 줄 알았는데 머리가 쭈뼛쭈뼛 서요. 그 경기 때문에 지금 인드라 목이 갔잖아요. 벌써 갔어요. 네. 물론 완치는 안 됐었어요 어제. 괜찮아요. 내일은 결승밖에 없으니까. 자, 어? 아 지금 하는 건가요? 시작했는데 유비커가 지금 깔고 들어갔어요. 어? 너 임바라고 깔고 들어가네. 보험 들고 들어가는데. 근데 보통 저런 말을 하면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상대 선수가 로라는 저런 거 즐겨요. 맞지 난 짱이지 막 이러면서 로라 선수 원래 저런 거 즐기거든요. 맵도? 서로가 네가 네. 서로가 네가 임바다 막 얘기하는데 게다가 맵도 좋아요. 이 정도면 네. 휴먼이 멀티하기 어려운 맵이면 그냥 좋은 거예요 나엘이. 자, 이 맵 데몬 헌터 엔션 나엘 엔션 나엘 무조건 데몬 해야 돼요. 그리고 유미코가 선마킹이에요. 왜 선마킹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왜? 이거는 선마킹을 하는 이유는 뭐가 까다롭다는 거 아니에요? 로라가 까다롭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선마킹을 할 이유가 없는데 마킹으로 3렙 찍고 멀티를 해야 되거든요. 마킹은 무조건 2렙이 아니라 근데 3렙 코스가 없는 맵이거든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킹은 멀티가 어려우니까 아크메지로 멀티가 어려우니까 마킹 볼트를 상대 돌려보내고 멀티하겠다 뭐 이런 생각 가능해요. 근데 마킹이란 영웅은 결국에 3렙을 찍어야 되거든요. 밀리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기가 달리는데요 오버 위저드 쪽으로. 근데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위습이 파악을 했어요. 마킹이라는 것까지는 지금 봤나요 못 봤나요? 잘 모르겠는데 이 맵이 사실 워딘이 아니라 마킹인 건 당연한 거고 나일은 휴먼이 왜 마킹을 했는지 아직까지 미지수거든요. 어태클러 유 유미코 입장에서 지금 장난칠 수 있는 포지션도 아니고 이쪽은 노빌리티 서클릿 자 한국의 마지막으로 남은 선수 오늘 이번 대회 장재호 포커스 그리고 리프 네. 로라엇 이렇게 네 명의 선수 이제 선수들이 유명해지면 아이디가 아니라 이름이 불려져요.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장재호 선수만 이름이잖아요. 네. 리프도 이종석이란 이름 있고 네. 포커스도 어메섭이란 이름 있는데 아이디가 먼저 생각난다는 건 아직 덜 유명하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로라가 아니라 조주연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름도 좋아요 조주연. 조주 뭔가 막 다 조질 것 같고 그렇죠? 상대방을 아, 조연도 되고 주연도 되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건데 조질 것 같다고 표현하는 게 너무 저속하지 않나요? 여기가 무슨 인방도 아니고 격떨어져 이거 지금 꼼매 꼼보 꽈요 어디 가나요 마킹 지금. 어? 마킹 어디로 가죠? 아니 상점? 신발을 사러 사나요? 뭐죠? 느긋하게 안 만나 먹을 생각인 것 같아. 느긋하게 어설프게 가는 것보다 밀리샤 한 10마리 데리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주현이 약간 헤매네요. 어 이거 어디 갔지? 왜 안 오지? 근데 알고 있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 타이밍 차인 거지. 맞습니다. 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주현 이미 막힌 거 알고 있어요. 네. 1레벨 후면 아직 2레벨을 찍진 못했습니다. 첫 볼트를 맞았더라도 아처가 길을 열어서 만약에 데몬이 한번 MC고 안 당하면 볼트 맞고 만화보다 그렇죠 못 깨웠어요. 미리 깨웠어요.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밀리샤가 몹을 빨리 깨우고 늦게 깨우고의 문제 아닌 것 같은데 데몬터 이거 MC고 하려고 자 밑에 돌아야 돼 밑에 이몰레이저 밑에 하나 더 왼쪽 위에 우와 포탈타 네. 이거 포탈타도 이득이에요. 포탈타도 이득이에요. 이거 조주연. 우! 아이고야. 대박. 야 나일 MC 해줘 제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야, 피자 세트들은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죽더라도. 스피드 부츠, 하필이면 스피드 부츠 나왔어요. 아, 왜냐면 스피드 부츠를 안 사고 원래는 사냥해야 되는데 느긋하게 스피드 부츠까지 안정적으로 장착을 하고 사냥 온 건데 스피드 나왔어요. 아, 이거는 기분이 너무 나빠요. 탈포 나가, 탈포 나가죠. 두 번째 이몰레시아 견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갑니다. 아직까지 아키타 멀었어요. 갑니다, 갑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템포도 있고 휴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몰레이션 켜고요. 아, 휴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막힌 뒤도 있어, 막힌 뒤도 있어. 만화 없어요, 막힌 만화 없어요. 경기 끝났어요, 경기 끝났어요. 아, 이거 멀티 못하고 조조 우승했어요. 아, 템포 패시, 패시 화났어, 화났어. 대박. 야씨, 피찬다, 피찬다. 돌아라, 돌아라, 돌아라. 피찬다, 피찬다. 다시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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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돌아라, 돌아라. 한 대 톡 때리고 밑에 뚫고. 아! 그런데, 그런데 지금 나엘이 40배, 40배. 39배로 줄어들었어요. 39배로. 돌아요, 조주연. 판단의 무릎만사 일단은 뽑고요. 아! 데몬 헌터를 잡아내긴 했지만 이게 상처를 너무 많이 입은, 약간 데몬이 처음에 포탈할 때 초벌로 구워놓고 브레스 오브 파이어. 막힌 말은 없어요, 막힌 말은 없어요. 꾸준히 위습이 와서 디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조주연이 네. 컨디션이 좋아요. 그렇죠, 망했어요. 휴먼 망했어요. 휴먼 본진의 일꾼 한 4마리 있나요 지금? 아니, 어, 나의 대박 판단. 여기서 로어 가면 약간 시간 줄 수 있거든요. 윈드 갔어요. 탈론. 네, 그러면서 혹시 모를까봐 헌터 수도 늘렸어요. 그러니까 탈론도 추가되고. 자, M 신공 나가지 않도록 뭔가 막아야 돼요. 막았어요, 밑에 막았어요. 밑에 완전 막았어요. 밑에 완전 막았어요. 밑에 완전 막았어요. 완전 막았어요. 왼쪽 뚫었어요. 뚫었어요. 조지어 컨트롤. 볼트 하나 있나요? 마키 볼트 하나 있나요? 자, 마킹만 때리면 돼요. 마킹만 때리면 돼요. 팬더는 움직이고 나머지 명이 마킹 때려요. 마킹 때려야죠. 마킹. 위쪽을 뚫나요? 위쪽을 뚫나요? 안 뚫려, 안 뚫려, 안 뚫려요. 조지현.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신유리에 말도 안 돼 이건. 1레벨이었으니까. 아, 그래도 로어 가서 드라 나왔으면 끝났는데. 아, 이 사람이 참 진짜 간사하다고. 아, 왜 리윈드를 가가지고. 아, 3레벨 데몬 헌터. 자, 그래도 여기에서 아래쪽 지역에 멀티 지역에 상점은 있고. 네. 아, 근데 탈론 쌓여도 이거 참 난감하겠는데요. 그거 어땠을까요? 히포라이더. 아, 저 태워서. 에, 대박이었을 것 같은데 진짜로. 진짜. 어, 경기 끝났겠어요 지금. 히포라이더 날라갔으면 진짜로. 아, 생 로아 선수가 즉흥적으로 그런 거 하는 선수인데 너무 무게감이 높으니까. 지금 아처 두 마리 뽑아갖고 히포 태웠으면 가서 끝났죠 경기. 하늘만 쳐다보는 거죠. 네. 왜냐 또 선 암에도 아니고 선 마킹이잖아요. 그렇죠. 아쉽긴 하지만 지금도 워낙에 유리해요. 말도 안 돼요 이거. 거기다가 마킹이 지금 볼트 던지고 데미지 넣는 것보다 페파로 지금 마킹 방관 시켜놓고 마킹 때리면 마킹이 녹아요 지금. 마킹도 자, 쭉 달립니다. 지금 휴먼이 타워 짓고 있나요? 멀티 하고 있나요? 그렇죠. 아직 멀티를 할 수가 없고 이건 원샷 원킬 캔슬해, 캔슬해 그냥. 근데 저 일꾼들 잡히는 건 너무. 아, 일꾼 아니고 타워 캔슬, 타워 캔슬. 아케인 타워 캔슬 우선. 참고로 탈론이란 유닛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품맨한테 잘 안 죽어요. 품맨이 밀리어택이기 때문에 잘 안 죽어요 탈론이. 상성이 공격과 수비의 상성이 완전 안 맞아요 품맨이랑 탈론이랑. 정반대란 말이에요. 이제 킵. 아, 들어가는데 본진 킵업 망했어요. 거기다가 본진의 일꾼 하나 멍 때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먼이 지금 만약에 본진 킵업하고 스펠 브레이커 나오면 탈론의 카운터거든요. 그럴 줄 알고 조지현은 지금 헌터스를 완성시켰어요. 이제 로어 올라갑니다 조지현. 탈론 필요한 만큼 뽑았으면 지금 로어 지금 올려야 돼. 필요할, 그렇죠, 로어 지금 올려야 됩니다. 아, 근데 지금 유미코 선수 입장에서는 일꾼 하나하나 잘리는 게 지금 아파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 조지현 로어 올라갔어요. 로어 올라갔어요. 로어 두 개 올라갔죠? 네. 레벨업 4레벨입니다. 그렇죠. 탈론도 실용적으로 쓰고, 로어 타이밍도 상대적으로 늦지 않고. 조금 불안 요소는 데몬이 탈폰데 배시 터질까봐인데, 팬더가 아마 보존을 사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까 같은 M신공 이후에 뭐 변칙적인 상황,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예.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빼는 거야 그냥 뒤도 안 보고 MC고 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 풋맨 숫자가 지금 꽤 되거든요. 풋맨 말고 뽑을 게 없었다는 것도 되고요. 그런데 그 풋맨은 드라나 탈로한테 다 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조지현 선수가 팬더가 계속 대문 옆에 붙어있는 건 단순하게 대문을 보존 태운다는 게 아니라 볼트 흡수 이런 것까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약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나 잘하죠 그런 플레이를. 아 근데 시간은 더럽게 잘 끄네요 진짜.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취소? 캔슬 안 돼요. 캔슬 안 돼요. 캔슬 안 되고 휴먼이 포타타임이 놓치면 지지 나와요. 여기서 휴먼 포타타임이 잘 봐야 됩니다. 휴먼 포타타임이 놓치면 지지 나와요. 아 포타 안 타면 다 죽는데. 아 유미코 편 드는 거 아닙니다. 아 윈드도 도우고 있고 아, 페이팔을 좀 걸죠. 쟤네들 어차피 데몬이 테러에 있어갖고 다 죽겠네요. 집에 못 가고. 마운틴이 근데 좀 페어리 파이어를 걸었네요. 지금 걸라고 딱 손 들었는데 배시. 예, 배시 걸었어요. 걸었어요. 이게 지금 유미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껏해야 호크 가는 거 호크. 이거 생텀 올려서 지금 뭐야 스펠브레이크 뽑기에는 상대가 투로 올라가까지 눈으로 확인했고 드리지고요. 예. 지금 유미코가 단순 생텀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유미코가 선택할 수 있는 2티어 건물은 기껏해야 그리폰 에이빌 밖에 없어요 지금. 저 금강 뒤쪽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폰맨이 체력 없는 네. 그렇죠 이거 체력 없는 폰맨 그렇죠. 되기 유미코가 선택지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생텀을 가려고 했었는데 이미 상대 로어가 완성된 거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아 지금 페어리 파이어는 네. 시야를 공유합니다. 그렇죠. 페어리 파이어가 더럽게 짜증나는 거가 근데 특히나 워크래프트 3는 오래 가요. 맞아요. 다른 게임보다 되게 오래 가요. 이게 영웅인데도 이게 시야를 페어리 파이어가 걸리면 네. 나이트 엘프는 지금 마운틴이 어딘지 다 보여요. 아 휴먼이 뽑을 게 없다는 게 커요 지금. 블러드 메이지 뽑거든요. 휴먼이 지금 블러드 메이지는 세컨이고 당장 2티어 건물을 뭘 지어서 뽑아야 되잖아요. 포탈 탔나요? 마킹? 탈폰 것 같은데요? 아 이거 휴먼 지금 뭐 블랙스미스 짓습니다. 뭘 생각하는 거지? 보탈 팀? 할 게 없거든요 지금? 네, 지금 할 게 없어요 진짜. 뽑을 게 없어요 뽑을 게. 아 조지현 이거 탄력 받는 것 같은데요. 블루메지 지금 나오는 타이밍이 나오자마자 안쪽으로 나왔어도 부셔버리지 저거. 자 하지만 경기는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이 선수들이 이번 지금 WCA 대회 네. 오죽하면은 사실은 조지현 선수가 이 정도로 불리한 경기 역전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생텀 올리고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아 아무것도 뽑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텀 올리는 거지. 아무것도 뽑을 게 없어요 지금. 상대 로어가 완성되는 거 아까 보고 왔단 말이에요 눈으로. 그렇죠. 스펠브레이커 지금 뭘 합니까? 영웅의 질이 지금 마킹이나 불매에 비해서 데몬이나 팬더가 좋은 건 아닌데 그 외에 모든 면이 앞서요. 영웅의 어떤 질 빼고는. 아 멀티 사냥도 좋고요. 사냥할 때 뭔가 탈로이나 드라는 피가 빠지면 리주베넷이 없기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입는데 네네. 이쪽은 윈드 뭐 이쪽은 워가 옮겨가 사냥하고 있어요. 보세요. 윈드 두 개, 워 하나 다 따로 사냥하고 있어요 지금. 와. 조주연 와 승기 잡으니까 죽음의 책. 저거 진짜 죽음이네요. 지금 휴먼이 원생에서 디스펠 하겠습니까? 죽책 답도 없어요 지금. 저거 진짜 죽음이네요. 네. 뭐 제플린이나 사나요? 슈레더. 결국에 휴먼이 이거를 타야 하려면 멀티를 해야 돼. 멀티를 인비지드몬 그 데몬 인벤은 무적 같은 거 있나? 혹시 막 데몬 죽진 않겠지? 있네요. 있어요. 네, 있네요.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멀티가 들어가면은 조지현 선수가 꼭 했으면 하는 게 꼭 포탈 같은 거 들고 다녀야 돼. 맞아. 지금 팬더가 그래서 포탈 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적 포션만으로는 네. 불안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조지현 선수가 임피 선수 잡을 때 사실은 유리할 때 포탈을 안 챙겼기 때문에 계속 네. 역전 될 수도 있었어요. 포탈 없었으면 사냥 안 합니다. 사냥 안 합니다. 지금 조지현 선수가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상대 본진에 워크샵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바라보라고 평타! 배시 터졌어! 먹었어요, 먹었어, 다 먹었어. 앵크! 다 먹었어, 경험치! 경험치의 아이템! 자존심까지 다 먹었어요! 기분이 제가... 좋지 않아요. 사이펀만한 그냥 시원하게 맞아주고 풀로 찢어버렸어요! 마킹 전사, 마킹도 안녕! 이거 지지예요. 지지 나오네요. 네. 지, 마우스 났어요, 마우스 났어요! 조주영.